팔당수력발전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려리에 있는 수력발전소. 시설 용량 8만 kW. 저수량 2억 4,400만 t.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류점에 높이 29m의 콘크리트 댐을 건조하고 수문을 15개로 설치, 그물을 사용하는 2만 kW 전압차, 사용 수량 과다 등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소프렐렉사의 기술 협력을 얻어 국내 최초로 전압차 밸브형 발전기를 도입하였다. 1966년 6월 9일에 착공, 1973년 12월 31일에 상업 운전을 개시하고 1974년 5월 24일에 준공식을 하였다. 공사비는 외자 1,408만 달러와 내자 139억 9,600만 원이 소요되었다. 1995년 3월 29일에는 용량 증대 개체 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 9월 13일에 1단계가 준공되었고 1999년 6월 26일 2단계가 준공되었다. 공사비는 691억 7,500만 원이 소요되었다.